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 세무에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조세 전문가 이제 교육, 심화 교육 마지막 이제 이틀을 남겨두고 그 2일차 수업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한 6시 반까지 교육을 받고 서초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8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그 주중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진짜 말로만 듣던 지옥철을 타고 왔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저희가 세 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늦은 시각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좀 자랑할 거리가 생겨서 제가 이렇게 채널을 켰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뭐냐고요, 여러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책 받았어요.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보시면은 제목은 핵심 이슈별 판례 세법. 이제 세 분의 이제 저자분이 이제 편저를 이제 하신 책이고, 이제 공저를 하신 책이고요. 이게 이제 사판, 요번에 6월 달에 사판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책은 이제 세무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죠. 오병우 세무, 이제 구청국세청 이제 계셨던 그분하고 안수남 세무사님, 그리고 황기곤 세무사님. 제가 이제 이 세무사님들 중에 황기곤 세무사님 저자분이 지금 친필 사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책을 받았습니다. 일단 좀 자랑이니까 제가 좀 받았어요. 너무 기쁘니까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성실과 열정, 봉사와 나눔으로 후배들이 귀감이 되시는 송혜경 대표 세무사님께 2023년 12월 5일 저자 황희곤 드림, 이렇게 해서 친필 사인을 직접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희곤 세무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열심히 살면서 세무사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정말 제가 귀감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과 열정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세무사로서 살아왔고, 앞으로 이제 아마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은퇴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숨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 어떻게 보면 제 1의 직업군으로서 제가 세무사라는 그 영역에서 살고 있을 텐데, 정말 부끄럽지 않고 제 귀감이 될수 있고, 그리고 항상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사한 인사를 지금 제가 이렇게 그 황희곤 세무사님께 이제 인사말을 남겨드리면서요. 제가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제가 지금 좀 나누고 싶은 얘기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선물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정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주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혹여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힘들어서 주저앉았을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는 그 누군가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은 그렇게 이제 남들로부터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그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정말, 이제 저를 지켜보시고 저를 이렇게 좋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신, 정말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을 할수 없는, 정말 이게 정말 기쁜 선물이거든요. 저를 정말 신명나게 하는 그 인생의 선물인데,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슬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그런 순간이 제게는 너무 축복이었고 정말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나니까,
나는 정말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보다 성장하고 커가는 그런 모습 앞에 나도 어떤 그런 선물을 줄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얘기니까요. 제가 이제 저희 유년 시절이나 이렇게 살았던 그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끌어주는 분이 없었어요. 너무 슬픈 현실이죠. 너무 슬픈 현실이었고, 정말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서두는 너무 저희가 선물을 받고 너무 저를 인정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제가 저희 유년 시절의 그 인생을 좀더 들려드린다면,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어려서 저희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셨고, 이제 굉장히 그 빈농으로 사셨기 때문에, 정말 땅, 저희 어머님 아버님의 소유하신 그 소유한 땅이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주도는 뭐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한 10년 이내에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그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부동산에 버블이 생겼죠. 버블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부동산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지금 물론 많이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고 많이 꺼져 있고, 어떻게 보면 개발하였던 그런 개발 과정에서가 지금 올스톱이 되니까, 지금 진짜 그 제주도의 어디 중산간 지역에 이런 그 정말 볼썽 사나운 그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그 건물들이 이제 있고 막 그런 모습이 간간이 나오긴 하는데, 정말 그 이전에 저희 유년 시절로 돌아갔을 때, 제가 한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제주도의 그 땅값은 정말 저렴했고, 싸다라는 얘기를 할게요. 싸거든요? 싸웠고요. 그랬는데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땅한 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이제 임차를 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지어보시는 분은 아시죠? 요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솔직히 마진이 안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빚만 늘어. 농약값도 너무 비싸, 비료값도 너무 비싸, 인건비, 품값도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은 다 똥값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 농민을, 이제 저희 이제 동네에서 했던 말이 뭔 얘기가 있었냐면, 아주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농협을 통해서 많이 농자재를 구매를 하고, 비료도 구매를 하고, 농사와 관련된 뭐 농약이라든가 그런 거다 자재도 다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은 이제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출하한 농산물을 이 사람들이 이제 판매를 해주면서 그 수수료를 중간에서 챙기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농민을 위한 은행, 농협이 아니라 농협을 위한 농민이라고. 정말 그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우리 그 농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농사는 안 짓는 게 남는 장사였거든요. 농사를 지으면 마이너스야. 맨날 적자, 적자, 적자. 빚은 계속 늘어. 뭐 저리로 돈을 정부에서 빌려준다 그러지만 말이 저리지, 부채가 탕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저도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살면서 저희 이제 정말 그 힘든 환경을 제가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지었던 그 농사꾼으로서의 삶을 살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환경도, 정말 뭐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4년제 대학을 갈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4년제 대학을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세무사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더욱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정말 끝까지 우겼고,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요. 전 제주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주대학교 4년제 회계학과를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살았던 곳은 이제 그 제주대학교가 이제 아라동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버스로 학교까지 갈라 그러면 한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시니까, 뭐 솔직히 대학을 간다고 해서 이제 대학은 갔는데, 등록금까지 내고 들어갔는데, 방한칸 빌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맨날 5,000원씩 받아가지고, 그 5,000원도 저희 어머니가 돈이 떨어지면 동네 가서 빌려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주고 그러셨는데, 제 손에 쥐어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돈을 갖고 통학을 했죠. 근데 정말 힘들잖아요. 버스를 타고, 그, 정말 타서, 그, 거기서 이제 완행, 이제 직행버스를 타고, 터미널까지 와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터미널까지 오면 터미널에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다시 아라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한 40분 걸려요. 그러면 하루에 한 2시간, 그러니까 왕복 집까지 가려면 4시간을 길가에서 살았고, 그렇게 학생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한 반학기 정도, 한 학기 정도는 이제 그렇게 살다가 2학기에는 제가 친구들 집에 얹혀 살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 뭐 같이 살자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둘이 이제 방한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방한칸에 제가 정말 한몇 개, 한 몇, 한두달 정도, 몇, 하여튼 한두 달, 몇달 정도 제가 이제 좀 비비고 들어가 살았습니다. 살면서 정말 그 친구들 좀 밥도 해주고 그러면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힘들게 제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제가 2학년이 되니까 제가 정말 그 환경에 저기 방을 좀 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한칸 빌었는데, 이제 남이 이제 방이 필요해서 방두 칸을 빌린 그 어떤 분의 그 방을 또 제가 그러니까 전철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었냐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그 무슨 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섬이다 보니까 한라산 중간에서 내리는 그 천, 비, 그 물이 모아져서 이제 천을 이루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다 쪽으로 빠지는데, 그런 천 가까이에 있는 집인데, 비가 많이 오면은 정말 천이 불어가지고 정말 무서워요. 옆에 그 벽, 저희가 제가 사는 그 방의 벽에 그 빗물이 거의 유리창 그창 거의 가까이까지 와닿아가지고, 정말 무서운, 정말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한 그런 공간에서 제가 생활을 했었고, 이제 나중에는 정말 저희 이제 제 밑에 동생도 대학을 오고 정치외교학과를 오니까 또 방을 빌었는데, 싼 방, 여러분 정말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싼 방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뒷바라지 못하니까, 저희가 겨울방학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딸이 셋이고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니까 팀을 이뤄가지고요, 정말 그 감자를 이렇게 농촌에서 심으시면 저희가 그 감자 위로 비닐 멀칭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팀을 이뤄가지고 한 분이 비닐을 이렇게 잡아 땡기면은 뒤에서 셋이든 넷이든 이제 그 비닐 흙을 삽으로 이렇게 고정하면서 가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약간 좀 고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게 조금 짭짤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갖고 방을 빌고 제가 학비를 내고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학까지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정말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세무사 공부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주말엔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또 겨울에 또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세무사가 빨리 합격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공부도 잘 하지도 못했지만, 실력이 뭐 그렇게 안 됐으니까 잘 합격을 빨리 못했겠죠. 그래서 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과정이 힘들게 살았는데, 그 힘든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 없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1학년 한 학기를 그렇게 이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통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친구 집에 그 나중에는 얹혀 한몇달 얹혀서 밥을 해주고 하면서 얹혀 살았던 그 친구 가까이에요. 저희 아버님의 형이죠. 저희 아버님 바로 위 형님이 살았던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정말요, 거기 정말 모질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해서 가끔 가다가 그 집에 한번 갔어요. 동지 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저희 친구 그방 얹혀 사는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정말 일부러 가가지고는 좀 밥도 좀 달라 그래가지고 밥도 한번 얻어먹고 그저 하면은 하루는 김밥을 싸시는데, 가서 그 친구랑 가서 김밥을 좀 먹었습니다. 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요, 정말요 그방한 칸에서 아니면 그 거실에서 단 하루라도 자고 가라는 얘기를 정말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하고 사촌이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20살 난그 어린 기집애가 하루에 4시간씩 그 버스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 갔다 왔다 하면서 차비가 들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님, 아버지 사정을 정말 더잘 아시는 사람, 바로 손 위에, 바로 저희 아버님의 형님인데,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 대신이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단 한 번도 정말요, 그 방학한에 그 교실에서라도 쪽잠이라도 단 한 번도라도 자고 가라, 밥 한번 먹어보라라고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정말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 하나 정말 힘들 때그 정말 그런 얘기 한적 있잖아요. 하잖아요. 정말 손 한번 잡아줘서 일으켜줬을 때 그건 정말 잊지 못하거든요. 정말 마시고 싶어서 목마른 자에게 물 한잔 건네주는 그 사람의 손길이, 그리고 정말 배가 굶주려서 움켜진 그 배를 잡고 쓰러져 있을 때 정말 따스한 그밥한 그릇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선물이고,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마 뼈에 새기면서 그 은혜를 새겨서요, 여러분, 두고두고 갚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정말 단한 번도 그 누군가로부터 손길을 잡아준 적을 느껴본 적도 없고, 저를 낳아준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는, 저희 동생을 제외하고는요, 동생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친척들 중그 누구도, 그리고 심지어 저희 송대군 세무사가 연세대를 합격을 했을 때도, 다른 지방 같으면은 그렇게 힘든 과정이면 친인척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돈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학 등록금도 좀 마련을 해주신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희 막내 동생이 합격을 했을 때도 정말 단한 사람 축하한다는 말 없었고요, 여러분.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저희 막내 동생 입학금도요, 저희 제 밑에는 여동생이 학원에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카드론을 받아서 아마 그 학자금을 마련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 밑에 여동생이 그걸 카드론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말다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 서로 보듬고 안고 정말 모진 바람의 풍파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정말 그런 그 물살에 떠내려간 저희가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서로를 껴안고 그렇게 보듬으면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그런 제게 정말 제 인생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정말요, 정말 제가 가슴에 새기는 정말 이런 선물을 받으니까 여러분, 전 오늘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에요. 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솔직히 감정을 표현을 하고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좀 많이 서툽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세무사님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인생 정말 성실하고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더 열심히 살겠다라고 답장을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세무사님이 저하고 그렇게 이 세무사님이 저하고 어떤 친분이 있던 분도 아니고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오로지 안다는 것은 강의를 들을 때제 앞에 앉으셨고, 뭐 저희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4월, 5월에 8주, 그러니까 4주였죠. 4주니까 8일. 그리고 요번에 3주니까 6일. 그럼 합치면 며칠입니까? 아직 하루는 안 지났습니다. 지금 5일이 지났으니까. 13일을 저를 지켜보신 그 모습에, 저희 모습에서 저를 어떻게 좋게 평가를 하셨는지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선물을, 마음의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세무사님이 어떠한 마음에서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감사했고요. 그단 하나의 그런 어떠한 그런 격려 차원에서 주신 책임일지라도 정말 감사하고 정말 뼈에 새길 만한,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게 없어서, 제가 정말 힘들 때 그렇게 보듬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요 선물을 받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마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비단 저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 계시겠죠. 그리고 아니면 저와는 다른 삶을 살면서 남들에게 많이 베푸시면서 그리고 이제 많이 도움도 많이 받으셨고 도움도 많이 주시면서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삽시다. 우리 열심히 살아서요, 서로서로 성장을 하면서, 저는 비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뭐 누군가로부터 수없이 지금, 뭐 저, 받았고 제가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유년 시절에 제가 정말 겪어왔던 그 과정 속에 정말 힘든 과정에서는 제가 정말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 하나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인생을 느끼며 살아왔기에 앞으로는 혹여 제 주위에 혹여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그런 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물질적으로뿐만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가능하면 도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용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보듬어서 일으켜 줄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정서적으로든 어떤 마음적으로든 여러분에게 저희 어떤 환경을 공유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런 생각을 전달하고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제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여러분과 함께 많이 느끼고 감사하고 또 보면 이끌어줄 수 있으면 이끌어주고 저는요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늦게 최근에 나는 앞으로 남은 생을 이제 휴머니즘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지금 다짐 계속하고 있는데 말을 굉장히 더듬고 있죠 제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성장합시다. 같이 성장하고요. 정말 여러분을 제외한 남들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성실히 살아가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서로가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서로 여러분 잘 살아서요. 우리 좀 힘드신 분들 좀 잡아주도록 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더 들면은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51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나이가 한70 정도 되면은 여러분 저는 누군가에게 어른의 역할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 나이, 절대적인 나이 70 이후의 그 삶에서 그때 그 어른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런 어른의 역할을 해주고 그 어른으로서 손도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저희 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저 정말 앞으로 열심히 살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요. 제가 누군가에게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저를 필요로 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줄수 있는 그런 저 자신이 되려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나이가 더 들어서, 어른이 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숨이 차서 허덕이고, 너무 주저앉고 싶고, 정말 일어날 수 없이 고달픈 생을 사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정말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제가 느끼는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고, 정말 이 선물로 인해서 저는 앞으로 남은 생을 정말 잘 살고, 제가 나이가, 그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른의 역할을 할수 있는 위치에서,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줄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저 자신이 되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 이제 잘 주무시고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5일 정도 남았는데 올해가 끝난다 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가 끝나면 이 끝나는 이 시점이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2024년을 맞이하는 초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잘 해서 여러분 요번에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나날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